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또 아마도 어떤 분들은 빈 사무실 혹은 일터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감염병의 그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과 또 믿음 없는 이 사회를 넘어서 이 독일 사회, 유럽이 속히 감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고린도서로 우리 말씀 묵상이 넘어갔죠. 사도행전 그 가슴 벅찬 주님과의 동행의 그 로드맵을 저희들이 지나가서 이제 고린도서의 그 깊은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표적을 넘어 지혜를 넘어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된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에 세계에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조롱하는 어리석은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방식,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며낼 수 있을까?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라는 얘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터무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과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파리가 윙윙 도는, 그 저주받은 범죄자들의 형틀에 함께 매달린 비참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말 참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말이 우리 시대에는 가장 적합하고 또 유행하는 말입니다. 쓰는 사람이 편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학교도 또 공공기관도 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그리고 찾는 사람들, 사용자,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문턱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들의 소리를 기울이고 공감해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채택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문턱이 낮아야 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만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의 단어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말들은 공감, 배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자존감, 또 관계의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소비자 지향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까? 내 마음의 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놓음. 또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학습 또 성취 향상도 어떻게 하면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 다니엘 학습법,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틀린 이야기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서구사회도 요가나 명상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보다 요가나 명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죠.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게 성지순례 패키지 같은 뭐 그런 것 없을까요? 시간은 더 짧으면서 좀 스마트하면서 부담은 적지만 그러나 마음의 위로는 굉장히 큰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저는 전혀 틀렸다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좋은 소식은 거기에 다 충족이 될까?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걸렸다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거든요.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거부했던 그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었던 그들의 자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과 태양신 파라오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시내산의 영광과 위엄으로 그들에게 계시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들을 업어서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증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택하여 세우신 이게 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자존심. 어디서 듣던 얘기 같은데. 예. 없어도 우리는 분명한 그 자랑 하나로 산다. 그런 거죠. 그들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 그리고 제갈공명은 남만왕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 일곱 번 도와주었다고 해서 칠정 칠금에 신화를 남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둥병자 나아만을 일곱 번 강물에 씻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표적, 아수르왕 산헤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18만 대군으로 둘러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그들을 전멸시켰던 표적.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었습니다. 무능력, 보장도 없는 무능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택한 백성이 곤욕받는 것은 그런데도 그렇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대신 굴욕을 당한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가진 방법으로 조롱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점점점 견딜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지연된다는 말처럼 마음에 무거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왠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초라해지고 인내가 필요한 우리들의 기도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슨 표적을 기대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왜 하필이면,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논쟁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죄수의 오명을 쓰고 변명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응답받지 못한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저버리고 의심하는 도마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유대인입니다. 표적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유대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 또 어느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졌습니까? 로마인들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자기들이 쓰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것도 정상적인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처형은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이나 도망친 반역을 일으킨 노예들에게나 사용했던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발하는 노예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개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벌거벗기고 그리고 나비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거의 절반을 죽인 다음에 자기의 키보다 크고 무게가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해서 치욕과 수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몸은 이미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처형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못쓰게 망가져버린 그 몸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널어놓는다입니다. 십자가에 널어서 못을 박아서 거기에 고정을 시킵니다. 송판이나 문짝처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충격적인 처형은 범죄 방지 효과로는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련한 죽음이었습니다. 가련함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처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억제 효과도 있지만 대중들의 카타르시스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울면 아이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마음이 상해서 슬퍼서 울면 엄마 왜 그래? 아들도 울고요. 좀 철이 든 딸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울어야 돼? 마찬가지로 그 노예들의 처형의 가련함은 백성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물론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은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년씩을 살았다면 20대 할아버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족보로 얘기하자면 정말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조실록 그리고 고려시대 이야기 너무 생생하잖아요. 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처형을 내가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피지어 장교였다면 그 명령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야. 어떻게? 왜? 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헬라인에게였습니다. 헬라인에게. 그들의 세계관은 지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부조리한 겁니다.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 합리적인 거 엄청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원래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왜 서구 문화에 오랜 세월 동안 뒤져 있었는가? 도구 문화, 기술 문화, 또 기술적 이성, 도구적 이성, 호모 파벨, 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뒤져 있었는가?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건 좋아했지만, 마음은 착했지만, 하얀 옷은 입었지만, 우리는 왜 도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가? 우리는 왜 큰 길을 뚫지 못했는가? 우리는 오벨리스크나 개선문이나 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올해부터 돌 자갈길과 마차를 만들지 못했는가? 이런 반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20세기 후반에 이 아시아의 용들이 엄청난 자기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알파고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이세돌을 이겨내는 것처럼 엄청난 자기 학습을 하면서 이 도구를 개발하고 그래서 요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모든 그럴듯한 소프트웨어가 아시아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논리적인 것들 좋아하고요. 합리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논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 그런 가치들을 좋아하고 또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부조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그 시대의 변사, 그 시대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뭔가 불쾌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물을 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물을 타는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의 나눔의 상징, 그리고 연약함이 강한 것보다 때로는 승리한다. 그런 연약함에 대한 찬가. 혹은 십자가는 불교의 연꽃 같은 부적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뭔가 악을 정죄하는 힘이 있는 부적과 같은 것, 빛나는 수호신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만들고 물을 타고 십자가를 견딜 만한,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부조리한 십자가를 극복하는 헬라인들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도 헬라인에게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예찬이나 아니면 고통을 서로 분담하자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걸림돌과 당혹과 부조리와 충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원심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가운데에 빛 가운데, 육지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 가운데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1월 성신과 그리고 채소와 어류와 조류와 그리고 이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는 원심분리시키셨습니다. 교만과 허위와 사랑 없음과 불의함과 파렴치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 적나라한, 그 명백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죄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코 같은 원심분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분리됩니까? 진짜와 가짜가 분리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잘 구별 못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였는가? 가룟 유다는 그 시대를 향한 자기의 의분과 분노,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 사이에서 구별을 못했습니다. 탐욕과 정욕을 정의감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설자를 잃고 무너져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과 자신의 명예욕을 따르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그것을 명백하게 구별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였습니다. 헛된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합리적인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까?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용기도, 구별할 지혜도, 구별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묶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구별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게요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제 마음의 위로가 되어가 아닙니다. 왠지 주님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헛된 표적을 구하다가 낙심해버린 이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헛된 환상을 꿈꾸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헬라인들처럼 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지혜를 찾다가 지쳐버린 이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참 무력하군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기다리면서 오프닝 음악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이 너무나 가슴에 절절하게 울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20대 초반에도 이 찬양을 사순절에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울려왔습니다. 인생 경험도 없고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풍파도 잘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모르고 세월이 주는 무게도 아직 모를 그때에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찬양은 언제나 가슴에 올려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의 무게를 딛고 또다시 이 찬양을 들을 때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표적을 넘고 지혜를 넘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구별됨과 그리고 참된 능력을 덧입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함께 섞어 놓겠습니까? 하나님 불신앙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이 어찌 짝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박멸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허유와 거짓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주여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몫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다시 사심과 복음을 알리고 이를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한에 남은 분량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주시고 그러한 사순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합니다.